와, 갑오징어 보세요. 이 싱싱한 거. 세상에,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뭐, 꽃게. 와, 오늘 꽃게 많이 나왔는데요. 예, 꽃게가 아주 대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꽃게가 커요. 아주 큽니다. 싱싱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관입니다. 요즘 나오는 수산물들이 종류대로 다 총집합 다 모인 것 같아요. 아, 언니가 오늘 흥분했습니다. 이런 장관은 여러분들 서해 지역의 어항들 중에서 홍원항이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네. 와, 꽃게 우럭 보소. 우럭이, 세상에, 우럭이에요 여러분들. 야. 네, 여러분들, 서천의 자랑 언니곰입니다. 네, 이번 물때도 언니곰이 맞추느라고 조금 바빴는데요. 예, 간단히, 이제 바쁘니까 간단히 인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소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많은 수산물들 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지금 제가 온 시간이 아침 8시입니다. 8시인데도 진짜 난리입니다. 칼치 가격 보세요. 이거 지금 칼치 오늘 들어온 겁니다. 저쪽 3만원. 물 아주 좋습니다. 네. 갑오징어 가격도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네. 사장님 거 키로 오늘 얼마야? 이거 아니에요, 짜게. 이건 30만원. 30만원? 이거 큰 거는? 33만원, 32만원 가져가세요. 예, 32만원. 지금 막 경매장에서 막 끌고 오셨어요. 아, 뜯어서 오늘도 보여주시네, 어김없이. 예. 싱싱해서 안 까져. 이야, 이 끝에 봐요. 이 끝에 살 봐요. 오늘 꽃게도 여러분들 뭐 걱정도 하시지 말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 닮았어. 꽉 찼습니다. 야, 28만원짜리도 가격도 싸고 사장님 오늘 기분 아주 좋으신데요. 예. 사장님, 이번 주말에 살이 때인데 물 저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 꽃게 물량이 별로 안 나와요. 꽃게 물량이 얼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꽃게 이 안에 부셨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금방 산란해버려요. 알 풀어버리면 통이 비어버려요. 아, 조금 있으면 곧. 네, 지금 이제 드셔야 하려면 지금 드셔야. 야.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갑오징어를 많이 놔뒀는데요. 맨 왼쪽께 크기는 제일 큽니다. 9만원, 8만원, 7만원 득템이죠. 완전히 싸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언니곰이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가격보다 지금 갑오징어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10마리예요 커요, 크기도. 근데 이게 지금 8만원이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네, 아주 살도 지금 도톰해 보이고, 얘는 지금 9만원에 나왔습니다. 아기 가격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요? 어머, 이게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득템입니다. 활꽃게 보세요. 와, 살았어요. 대짜리 지금 43,000원. 대짜리로 43,000원 하신다고 합니다. 43,000원. 3마리 1kg예요. 아, 1kg에 한 3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네요. 네. 낙지 얼마씩이에요? 나 되게 좋아하는데. 키로에. 키로에 23,000원씩이요. 키로에 23,000원씩이에요? 네. 또 물. 몇 마리나 달려요? 3마리 정도 달려요. 3마리. 와. 여름철 보양식 낙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세상에, 물건이 아까 많이 나온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가격은 아주 저렴합니다. 지금 이거 백조기도 짜게 3만원씩 나왔고요. 광어 10,000원. 아기 좀 보세요. 15,000원, 15,000원. 저기 위에 제 간재미가, 세상에 저 많은 게 2만원씩입니다. 갑오징어 가격도 마찬가지로 여기 제형수산도 지금 7만원, 8만원, 6만원, 예, 7만원. 완전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맛도 지금이 최고로 맛있을 때죠. 꽃게 지금 이거 짜게 키로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키로에는 이게 지금 짜게 지금 29만원이거든요. 네. 10kg, 11kg 나와요. 네. 얘를 여러분들이 키로로 사실 때는 지금 3만원에 파신다고 하는데, 여기 짜게 있는 거는 지금 10kg가 넘고 11kg가 다 된다고 하는데, 이 짜게는 29만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장사하시는 분들 방해가 될까봐 지금 선뜻선뜻 찍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들 구매들 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아이고, 이거 짜게 지금 얼마예요? 이거는 30만 원이요. 30만 원이요? 그 옆에 것도 똑같고요? 아니요, 이거는 27만 원. 아, 27만 원. 여기는 30만 원, 27만 원입니다. 예, 유진 수산입니다. 지금 오늘 갑오징어를 다 놨어요. 갑오징어 가격은 지금 거의 비슷하지만 유진 수산도 7만 원, 9만 원 해서 일단 지금 붙여놨습니다. 병어도 싸게 나왔습니다. 크기가 더 크죠? 마리수도 10마리나 되네요. 지금 병어가 나오는 제철이에요. 지금 드시기 딱 좋죠?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야, 싱싱한 수산물들이 오늘도 홍안항에는 아주 종류대로 다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사리때가 다가오면서 오늘보다도 위판장에 더 진 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5월 28일까지 이달 할머니 엄마 어디 갔죠? 아 지금 곧 들어갈 거야. 여기 아이고. 슈퍼에 잠깐 뭐 사러 나왔어. 잠깐 집에 있어. 네, 이번 이 홍은항 바로 이 옆 동네에서는요, 지금 현재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행히 5월 28일까지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 사리떼를 보고 홍은항에 놀러 오셔도 일석이조로 광어 도미 축제도 보시고 홍은항 위판장에 수산물들도 보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됩니다. 진짜 이 먹과 맛이 풍부한 홍은항으로 여러분들 가족여행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마랑진 항의 광어 도미 축제를 보여드리면서 언니 곰은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축제 현장 가격 시세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천 마량진 항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 성질이 급한 자연산 광어는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민을 폭우로 초대해서 자연산 광어로 축제를 엽니다. 여기는 축제장 내에 있는 광어 도미 판매장입니다. 싱싱한 광어와 도미를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포장을 해줍니다. 가격은 도미와 광어 모두 1kg에 18,000원이었습니다. 서천 주민이 직접 잡아 회 떠주는 광어, 밀봉의 아이스박스까지 완벽하게 포장해주시네요. 바로 옆 요리 장터에서는 키로당 38,000원에 회와 얼큰한 매운탕을 그 자리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미는 뒤집어져 있어서 죽은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바다 깊은 곳에 살던 도미는 위로 올라오며 배에 공기가 차서 뒤집어져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커다란 도미는 찜이나 매운탕용으로 한 마리당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량 어촌계 수산물 판매장입니다. 이곳에서 포장도 가능하며 바로 위층에 있는 식당에서 드시고 갈 수도 있어요. 수산물 가격은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지만 광어와 도미 모두 1kg에 2만원이며 2층 식당에서 드시고 가실 경우 상차림 비용은 한 명당 5,000원입니다. 이렇게 싱싱한 광어와 도미뿐만 아니라 올해 축제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드린다고 하네요. 이상 마량포구 축제 현장에서 언니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